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20대 영무원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30대 남성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전에 고소를 당했고 오늘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역 안에서 미리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경찰이 다급하게 지하철역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잠시 뒤 한 남성이 경찰들에게 붙잡혀 호송됩니다. 곧이어 피해자를 실은 구급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젯밤 9시쯤 31살 전모 씨가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근무 중인 20대 영무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전 씨는 이곳 역사 안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린 뒤 화장실로 들어가는 A 씨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 내에 있는 비상벨을 눌렀고 역사 직원과 시민들이 전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왜 피해자한테 범행을 저지르신 건가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2시간 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전 씨는 A씨와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했던 동료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전 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한 차례 고소를 당했고 지난 1월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이뤄졌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오늘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전 씨가 자신을 고소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도구인 흉기를 미리 구입했고 범행 당시 위생모까지 썼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보복 범죄가 입증되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